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피감기관들의 본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많은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정작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향해 공무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도 감염병관리과. 2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이 백신 접종과 역학조사 등 도내 코로나19 대응 전반을 관리하다 보니 효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 부서에만 100여 건. 석 달 동안 직원 한 명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가 280시간을 넘어설 만큼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4시에 퇴근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한계치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업무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국정감사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법은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전남도가 요구받은 천여 건의 자료 가운데 80% 이상이 지자체 고유 사무일 만큼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 건이 넘는 요구 자료에 비해 실제 국감이 진행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사용되는 자료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료 요구함에 따라서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5일 도청 앞에서 행정안전위를 상대로 개선책을 요구하는 손피켓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